좋아요, 구독! 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자, 이번에는 내일장도 슬슬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내일 시초가부터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업종과 종목 지금 이 시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과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내일런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대덕전자가 오늘 아주 일을 냈더라고요. 대덕전자 지난번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그 가격대 오늘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정말 시초가 이 종목에 딱 부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그 다음날 우리한테 아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대로 줬더라고요. 대덕전자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금 일단 목표가를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뭐 앞에서도 대덕전자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뭐 전장용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는 뭐 내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성 있는 좀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FCPGA 쪽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뭐 관련해서도 대덕전자가 워낙 이제 앞서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요즘에 5G 관련해서 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장비 관련 MLB 쪽으로 해서도 대덕전자가 뭐 실적적인 비중은 크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최근에 네온시티나 인도네시아 같은 스마트시티 쪽으로 해서 5G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MLB와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도 수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치면은 대덕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성 다각화가 향후 실적 크게 기반하면서 좀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26,000원 지난주에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중장기로 치면은 내년에는 이제 최근 뭐 고가가 34,100원입니다. 100원인데 최근은 6개월 정도는 좀 조정 기간이었던 생각을 하고 있고 수세적인 큰 상승 흐름은 충분히 34,000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내일런을 통해서 대덕전자 잡으셨던 분들 지금 활짝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대덕전자의 뒤를 이을 업종과 종목 저희가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많은 업종 중에서 게임이 뽑혔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지스타 개막과 함께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 업종으로 게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왜 게임에 주목하신 건지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내일 이제 지스타가 열리게 되면서 아마 행사에 따라서 관련 개별 업종들도 조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최근에 여러 게임 업종들이, 게임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들을 천천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게임주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으로 위주로 된 뭐 위메이드나 그리고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콘솔 게임이죠. NC 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네오이즈와 같은 이런 이제 두 가지 크게 게임주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지스타에서도 이런 대형 메인 스폰서가 이제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관련 블록체인 관련 게임화도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콘솔 게임이 12월 2일날 크래프톤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신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지스타에서 결국 신작 관련 영상이나 실제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흥행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 기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오판군이 내일쯤부터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MMORPG나 이런 게임 회사들이 주 수익원이 결국 PC 게임과 이제 모바일 게임
의미였습니다. 결국은 이런 PC와 모바일로 치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새로운 캔슬 게임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고,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게임 회사가 처음으로 이게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고 가능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게임사들은 결국 또 다른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게임 시장의 판도가 내년부터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시작을 했던 게 게임스컴, 독일이 컬레에서 열렸던 게임스컴, 네오이즈가 당당을 했던 게 그 스타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것이 내년쯤에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은, 한예로 그 전에 수상을 했던 다른 나라에서 출시한 에들린 같은 경우가 이 한 달에 약 1조 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대략 게임 출시 타이틀 하나가 7만 5천 원이고 약 3주 만에 1천만 장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엄청난 활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콘솔 게임의 매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PC 게임에서는 이런 가금제 도를 통해 가지고 기대를 할 수 있던 끊임없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오랫동안 장기화 먹을 수 있는 반면에 콘솔 게임은 아주 단기간에 큰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맞이한다는 것, 결국에는 이런 업황군에 대한 게임 제작사들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게임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게임주들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실 게임주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 대형주, 이 전통적인 대형주들 3N 중에서 넥슨만 뭐 제대로 웃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게임주들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좀 마련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게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많은 게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크래프톤이 뽑혔습니다. 자, 크래프톤 현재 상황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 0.4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좀 이 등락이 있었던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는 22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크래프톤도 지난 금요일에 뭐 이런 이 언론 보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2K의 추격 의지도 좀 꺾인 모습이다. 카카오 게임즈나 크래프톤 모두 3N의 뒤를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던 게 여름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난 이후에 다소 좀 부정적인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크래프톤을 뽑아주셨는데요. 자, 크래프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크래프톤을 가지고 올까, 엔시스포트를 가져올까 고민을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틀 전에 이제 새롭게, L, 트리플L이라고 하는 이제 슈팅 게임을 이제 선보이게 되면서 인기 현상이 나는데 생각보다 호평이 나왔고, 결국에는 NC소프트도 콘솔 시장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게임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다작을 할 수 있는 현금 확보와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이 회사들은 신작에 대한 지연 이슈도 그동안 있었고, 그리고 트리플 L 같은 경우도 2024년에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결국에는 크래프톤이 당장에 12월 2일 날 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벌써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실제 들어가게 가보게 되면은 다음 달에 나올 이제 화제 예정작, 신작 출시 예정작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제 메인 화면에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크래프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존도도 이제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번 나오는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예전에 데드 스페이스 만든 제작자가 새롭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크래프톤 기술자들이 PC 게임만 시도했던 기술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영입한 다른 스튜디오에서 영입하는 그런 콘솔 게임 제작
경력 있는 분들을 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작비가 약 1200억 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한 300만 장, 200만 장은 돌파를 해야 어느 정도 BEP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콘솔 게임 특성상 모바일 게임과 다르게 그렇게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1월 말에 어느 정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도 있을 거고 만약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번 게임에서 흥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월 2일부터 대략 한 달간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콘솔 게임 특성상 중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의 흥행성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크래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사들에 대한 주가 흥행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에들링에서 보여줬고 네오지오의 피해 거절시 차후에 나오게 되면은 크래프톤이 만약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첫 발매 첫 신작 나왔을 때 판매 대수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네오이즈나 NC소프트나 펄어비스와 같은 콘솔 게임을 신작을 내놓으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한 금전적인 모멘텀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3분기 실적 최근에 인도 시장이었죠. 인도 시장에서 중국과의 관련 이슈로 인해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중단 이슈가 나왔었고 실제로 크래프톤에서 인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대략 5%에서 10%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 제가 봤을 때 선반영이 됐다고 보면은 이제 사실 게임주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많이 소멸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쳐다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크래프톤의 시장의 전략으로 따라가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콘솔 게임 특성상 우리나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콘솔 게임을 침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나 어떻게 보면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도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돌발 악재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악재들은 거의 소멸이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크래프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22만 7천 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만약에 칼리스코 뭐 내일은 어느 정도 뭐 5% 3% 최대한 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자분들께서 참관을 하시고 기사가 나오고 흥행성 여부를 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실제로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지금 다 부산 백스코로 집합을 하면서 관련된 코멘트를 아마 장중에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12월에 흥행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35만 원, 40만 원대는 돌파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주가에 따라 또 손절을 또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손주가도 21만 7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